이게 정확한 명칭을 혹시 아나요? 와이드 콕핏이라고 해서. 와이드 콕핏. 네. 그러니까 약간 일체형 이제 올인원. 전국 차 중에서 와이드 콕핏이 거의 이 차량만 있는 것 같더라고. 아자차카. 아, 안녕하십니까. 아자차카의 바보딜러 김건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E클래스. 보시죠. 뭐 이 클래스는 뭐 말모 아니에요? 말모? 차량이 좋아요.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스펙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W213-220D 익스클루시브 4매틱 19년식 79,000km. 사고는? 단순인데, 아니 사고인데 사고가 경미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가까운 직원의 친구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고의 경미함을 알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 경미해서 이걸 올리는 건 아니고 그 사고를 보완할 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메리트가 있고. 자, 일단 외관 한번 보시죠. 벤츠의 상징인 저 삼각별. 삼각별 하나면 어디 가서 인정받을 게야. 아시죠? 어. 야, 이 휠이 또 근데. 아, 이건 세차가 좀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건 제가 광택지 사장님한테 말해가지고, 이건 지워지는 걸 거예요. 아, 맞네. 네, 지워지는 거. 세차가 제대로. 네, 세차를 대단해. 야, 이거는 너무 좋다. 그쵸, 여기 원래 키스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세차가 되어 있고, 뒷범퍼 센서 다 작동되고, 트렁크도 뭐 코일매트 서비스. 저희가 이런 거 다 세차해갖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담아놓으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외관은 뭐 끝장나죠? 신세계 E클래스. 야, 근데 외관은 진짜 훔쩍할 게 없다. 그래도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깨끗해? 근데 아무래도 19년식이니까 요거는 실내를 보셔야 돼. 메리트는 실내에 있어요. 실내 바로 보실까요? 실외는 합격. 100점 만점 몇 점이에요? 27점. 27점. 3점은 그 세차 필. 세차는 꼭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죠. 뭐 전체적인 컨디션은 저는 합격입니다. 진짜 합격이고 우드의 고급스러움과 실내는 너무 이쁘죠 뭐. 그리고 스피커도 당연히 부메스터. 제가 이 차를 가져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사고가 있는 건 알았는데, 근데 확실히 메리트는 맞아요. 찾았나요?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네. 똑같아요. 뭐 버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선풍구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아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을 혹시 아나요? 와이드 콕핏이라고 해서. 와이드. 콕핏. 콕핏? 네. 그러니까 약간 일체형 이제 올인원으로 돼서 보통 계기판 따로, 내비 따로 이렇게 보통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연식되는 차들이. 근데 이 차량만 와이드 콕핏이 돼 있는 거예요. 실내 사진을 받아봤는데 와이드 콕핏이 있는 게 저도 신기했어요. 전국 차 중에서 와이드 콕핏이 거의 이 차량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19년식인데 연식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같은 19년도인데도?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우리 구독자님 댓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직무 유기 아니냐? 네가 할 일을. 그러니까 만약에 싸제로 했으면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건드렸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해줘요. 근데 서비스도 끝난 차량인데 순정이에요. 순정이야? 순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메리트가 또 있는 게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 둘 다 메모리 시트네. 그쵸. 근데 원래 요건 E클래스 익스클루 가장 최고사용으로 나온 건데 통풍 시트가 없죠. 이거 나 벤츠 이게 신기해. 참. 야, 근데 실내 너무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지. 잡을 거 없어. 흔들릴 게 없어. 너는 지저분한데 그래도 차는 깔끔한 거 갖고 오네.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일단은 뭐 E클래스 다 아시죠? 썬루프도 당연히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닫을 때가 수동이에요. 닫을 때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더라고. 자, 이렇게 되고 뒷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컨디션 너무 좋고요. 보통 대부분 차들이 뒷자리에 계속 태우고 다니는 분들은 없잖아요. 야, 근데 이게 확실히 차가 비싼 차라 그러니까 에어컨이 되게 쾌적하다. 여기서 그냥 가격 얘기하자, 가운데. 아, 근데 뒤에 왜 또 우리 하자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뀌어서 설명해야 돼가지고. 하자차카. 거기 스탑! 뒤로 가세요. 바로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은 뒤 커터 패널은 골격 사고이기 때문에 골격을 다치긴 했어요. 근데 교환으로 다쳤냐, 황금으로 다쳤냐 이 차이거든요. 보셨어요? W? W가 이제 용접 및 황금인데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용접이 들어가면 여기 용접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다 여기 잘려있는 부분에 다 용접으로 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깨끗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황금 정도, 황금 도색 정도 한 것 같아요. 용접이 들어간 건 아니고 깔끔하게 수리가 되는 이런 거 타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정말로. 가격은 이 사고를 감안하고 최저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3,650만 원까지. 오!
이 정도 30 후반대 무조건 줘야 돼요. 어 진짜? 네. 이거는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클래스를 한번 타셔야겠다. 좀 괜찮은 차 한번 갖고 싶다. 사세요 진짜로. 사세요. 사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거 무조건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3650 너무 싼가? 편집하고 다시 찍을까요? 3700? 3650으로 하시죠. 나 팔리면 이거 타면 되겠다. 내가 진짜 살 거예요. 안 팔리면.